이 순간에 얘는 그냥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밝기까지 맞았다 그냥 죽은 거예요. 왜? 오케이.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앉았죠. 자, 얘의 간을 보는 겁니다. 얘의 간. 원투원을 앉았네. 자, 다시 바레치는 이 거리에서 퀵훅이나 수원건을 깝니다. 이거를 습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원투원 카운터로 노렸던 거거든요. 얘는 횡신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 원투를 맞죠. 앉을 거라고 예상해서 힐렌스를 미리 뿌려두는 겁니다. 앉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까 원투원 원투 플라 타이밍 계속 앉았었으니까.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 거리가 퀵훅 거리인 거죠. 퀵훅 타이밍이랑. 지금 저는 간을 다 봤습니다. 재수인 거지 마. 여기서 평소 콤보대로 때렸으면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방금 이 폭포는 상대의 무빙이나 뭘 내미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게 2타가 아 막타가 단독으로 막게 되면 콤보가 되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녀석이 앉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 앉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심리를 먼저 앞서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저단분들이 이게 통하잖아? 그럼 계속 쓰세요. 혼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상대는 계속 맞을 겁니다. 방금 살짝 기다렸던 건 상대방의 리액션을 보고 보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괜찮았던 거지만. KO. Round 3. Fight. 이거는 뭐 재수인 거지만. 다시 여기서 간을 보는 거예요. 아까 판에 로하이, 풀첸 로하이를 4번 넣었어요. 근데 얘가 뭘 내밀지도 모르니까 하지 말라고 미리 오더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티브가 싫은 이유가 이 원투원이랑 시작 퀵훅이랑 시작 백대시 퀵훅이랑 그리고 수원권 시작 이런 거에 너무 싫은 겁니다. 우리한테 공방 권한이 없는 거예요. 방금 얘도 이제 카운터를 내려고 용을 썼죠. 톡톡 하고 약간 기다렸다가 썼어요. 근데 내가 피지컬이 안 돼서 그게 반응을 못 하는 겁니다. 피지컬이 좀 괜찮았으면 저걸 아마 반응했겠지만. 이건 내가 잘못했죠. 사이드킥 가던 다음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화랑은 저처럼 하려고 그러면 계속 칼을 타고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패려는 자 나도 맞을 각오가 있어야지. 백대시 퀵훅을 견제하는 수단인 겁니다. 백대시 퀵훅이 딱 걸리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카운터가 났던 거고. 지금 요거 설명해 드릴게. 괜찮네. 노아이 2를 맞춰요. 축을 약간 미세하게 맞추죠. 다음에 여기서 카운터를 노립니다. 카운터가 안 났네? 타이밍을 요거는 흐트러 뜨리는 거예요. 투퍼플. 그래서 지금 아레치가 고마해 하고 화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쓸 수가 있거든요. 미세하긴 한데 보고 쓴다의 개념이 아닐 수는 있겠으나 나는 이걸 보고 쓴다고 말을 합니다. 시작되죠. 방금 살짝 기다렸던 이유가 뭘까요? 계속 동일한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가 익숙해져서 반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트랩을 놓은 거예요. 하지마. 그래서 더블 퍼펙이 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야. 바레치는 여기서 내가 허쳤으니까 기술을 내밀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3타를 빠르게 태운 겁니다. 근데 나 그런 피지컬이 안 되거든. 자! 핫스텝을 한번 보여줘서 내가 로아이를 쓸지를 보여줬던 겁니다. 로아이를 일부러 의식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 니들 맞으면 아플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로아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얘에게 로아이를 의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통하는 거,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바레치에게 로하이 캑터스를 일깨워줍니다. 너 이거 가드해야 될걸. 그리고 방금 여기서 했던 건 너 조금 전에 캑터스 맞았잖아. 근데 나 역시 안전하게 배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앉아있잖아. 내가 캑터스를 썼으면은 혼났겠죠. 이런 식으로 심리셋이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서 재미를 봤었죠. 핫스텝 한 다음에 니들 딱 맞으면은 킬각이에요. 근데 얘가 안 앉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기억을 해둡니다. 아 그래? 그럼 너는 안 맞는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앉았죠. 그럼 나는 이거를 기억해둡니다. 에크 로야.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드디어 혼내줬죠. 얘는 로아이를 계속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타이밍에 로아이를 썼더라면 흘려서 썼겠죠. 맞죠? 이렇게 게임을 풀어가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해보자고. 우리가 급할 게 아니라 상대가 급해야지. 말리는 순간에도 역전의 각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백대시 잡는 고 올플리에요. 자, 다시 이 순간에 얘는 그냥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밝기까지 맞았다 그냥 죽은 거예요. 왜? 안진뱅이가 됐을 테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들 바위.